봄이 온 기념으로다가 너희에게 굉장한 선물을 쏘겠어. 더욱 강렬한 햇살과 그리고 더욱 풍부해진 자외선을 마구마구 쏟아부어줄게. 알았어도 해. 오늘도 재개워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봄이 오고야 말았어요. 제가 사는 뉴욕에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데 진짜 짧아요. 와 봄이다 하면 훅 지나가고 어느새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봄을 정말 1분 1초 헛되게 보내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 봄이 오면 꼭 해야 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묵은 각질 제거예요. 왜냐면요 겨울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자외선 지수도 좀 약하고 또 피지 분비도 좀 덜하고 멜라닌 색소도 좀 덜 올라오죠. 반면에 봄이 되면서 일교차는 거의 10도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피지 분비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또 자외선 세지죠. 바깥 출입 잦아지죠. 그래서 겨울보다 기미 죽은 게 물론이고요. 그리고 각질도 빨리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피지가 갑자기 늘어나면 모공도 처지고 또 탄력도 없어지죠. 그래서 이 피지들이 자꾸만 쌓이고 쌓여서 이 각질을 적당하게 제거를 해줘야만 해요. 근데 이 각질이 무조건 나쁜 애는 아니에요. 이 피부 가장 바깥쪽에서요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차단막의 기능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분들 꼭 계세요. 각질 제거할 때 됐네. 자 그럼 각질 제거에는 이태리 명품 라면 혹시 이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 피부 상태 또 각질의 원인에 따라서 제거 방법이 달라져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은 각질 제거하는 날이야. 이렇게 내 피부 상태는 상관없이 시간적으로만 계산을 하고 각질 제거를 하는 건 누가 하는 짓? 바보. 그래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니까 아주 현명하게 각질 제거를 해보자고요. 제 피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성 피부였어요. 근데 어릴 때 하도 피부 가지고 장난질을 했더니 얘가 완전히 민감성으로 바뀐 거예요. 무슨 장난질을 했냐고요? 바로 이 피부를 벗겨내는 뭐 프락셀이라든지 또 각종 필링 제품을 아주 남용을 했죠. 왜냐하면 그걸 딱 쓰면은요 그 순간은 정말 보들보들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피부가 점점 깎여나가고 그리고 점점 민감해지는 건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사실 지성 피부가 제일 건강한 상태죠. 일단 피부가 두껍고요. 그리고 보통 두꺼운 피부가 콜라겐도 많죠. 근데 이런 피부가 피지 분비 역시 왕성해요. 그러니까 또 각질이 두껍게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지성 피부는 정말 정기적인 각질 관리가 필수예요. 피지는 많이 나와서 각질은 쌓이는데 그냥 무시해두면 모공을 막죠. 그러면 그게 모공 안에서 곰고 여드름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경우는요 각질이 두꺼우니까 각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제거가 쉽죠. 자, 각질을 유연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이건 진짜 간단한데 사람들이 의외로 잘 안 해요. 바로 스팀 타월이에요. 이 젖은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한 1분 정도 돌려요. 그리고 약간 뜨겁다 할 때 얼굴 전체를 다 덮으세요. 그리고 꾹 누르고 계시다가 수건이 좀 식었다 싶을 때 떼고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 말랑말랑해져 있어요. 요때가 각질이 제일 순할 때예요. 요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스크럽 각질 제거제를 싹 해주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이 스크럽 제품은 시중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팔잖아요. 사야 되냐고요? 사면 좋죠. 자, 그래서 그걸 그냥 사서 하세요. 이런 제가 아니죠. 자, 정말 효과 좋은 천연 스크럽제를 알려드릴게요. 이 천연 스크럽의 대표 재료는 단연 흑설탕이죠. 이 설탕에는요
글리콜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바로 필링제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각질을 녹여주는 성분, 이 아하라는 성분이에요. 이 아하 성분으로 만약에 마사지를 한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피부 표피 부분을 확대해서 본다, 이 피부 각질이요 어느 정도 탈락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굉장하죠. 사실 각질 제거는 백설탕이나 흑설탕이나 효과는 같아요. 하지만 백설탕은 물기가 하나도 없죠. 그냥 가루잖아요. 그걸로 만약에 얼굴을 문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래도 자극적이겠죠. 그래서 더 부드러운 흑설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흑설탕으로 만든 각질 제거 화장품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뭐 그걸 사냐. 집에서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피부를 굉장히 매끈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흑설탕 각질 제거제 한번 만들어볼까요? 흑설탕을 구입할 땐 이렇게 케인 슈가라고 적힌 걸 구입하는 게 좋아요. 이게 비정제 설탕이에요. 한국에서는 원당이라고 하죠. 이 백설탕은 보통 정제 설탕이라 정제 과정에서 사탕수수의 주요 영양 성분이 파괴가 되는데요. 이 비정제 설탕은 칼슘,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남아있어서 영양분이 더 높다고 해요. 그리고 흑설탕은 입자가 백설탕에 비해서 살짝 굵고 또 백설탕은 흑설탕에 비해서 거칠죠. 그래서 저는 이 둘을 반반씩 섞었어요. 그리고 곱게 갈아버렸어요. 자, 여기다가 꿀이라든지 요거트 아니면 그냥 물을 넣고 살살 마사지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고농축 스크럽제를 만들었어요. 비타민 E 오일하고 코코넛 오일을 넣어서 섞었어요. 요게 바로 시중에서 파는 흑설탕 스크럽 제품이랑 같아요. 그 비싼 모 회사의 브라운 슈거 스크럽. 보세요, 보세요. 진짜 똑같죠? 저도 이 제품을 굉장히 오래 사서 썼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비싼 거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요렇게 살살 문질러 주시면 돼요. 저처럼 손등에 하셔도 좋고요. 또 발 뒤꿈치, 팔꿈치. 이렇게 바디 전체 스크럽으로 사용하셔도 정말 좋아요. 각질 제거를 한 후에 물로 닦은 손이에요. 오일 성분이 남아있어서 당기지도 않고요. 아주 아주 부드러워요. 이제는 정말 비싼 거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 화장품 회사에서 나 또 혼나겠다. 코코넛 오일, 아르간 오일 뭐든지 상관없어요. 아우, 이거 봐요. 나는 오늘 그짝 영상을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오일이 그게 뭐 하나도 없는데 뭐 코코넛인지 뭔지 그게. 그럼 어떡해요? 자, 빨리 부엌에 달려가 보세요. 혹시 올리브 오일 없으세요? 올리브 오일도 엄청 좋습니다. 요리할 때 쓰는 그 오일 맞아요. 아보카도 오일? 해바라기 씨유? 다 가능해요. 자, 너무 지성 피부라면 꿀이나 요거트를 섞으시는 게 좋고요. 속에서 자꾸 당기는데 각질 제거는 하고 싶다. 이 건성 피부는 오일을 섞어주시는 게 진짜 효과가 좋아요. 피부 속의 독소도 없애주고 또 쌓인 각질 제거도 해주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게 도와주는 일도 합니다. 자, 이 정도 고급 각질 제거제를 사려면 꽤 주셔야 될걸요? 자, 블랙헤드가 많아요 하시는 분들 이 방법 한번 꼭 써보세요. 아주 딥 클렌징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퀴노아로 스크럽제 만들기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신가요? 퀴노아는요, 각질 제거는 물론이고요, 아주 다양한 영양분들이 얼굴에 쏙쏙 흡수가 되는 효과가 있죠. 이거 사용해보시고 벌써 매료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크럽제 굳이 사지 마시고 이렇게 집에서 천연으로 간단하게 스크럽제 만들어서 써보세요.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실걸요? 이번에는 건성, 민감성 피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완전 민감성 피부가 돼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질 제거 방법도 바꿔야만 했어요. 이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는요, 각질로 인한 피부 손상보다 각질 제거제를 얼마나 잘못 썼느냐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크고 또 회복도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진짜 주의하셔야 해요. 각질을 제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부 결을 정돈한다 그 정도에서 그쳐야만 해요. 자, 민감성 피부는요, 유수분이 부족해서 각질이 일어나는 거지 이 과다한 피지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수분 공급이 1차예요. 수분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해요. 저는 피부가 민감성으로 바뀌면서 이 스크럽제는 가급적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각질 제거 성분 중에 아하!
아하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써서 녹이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하고 바하는 각질 제거에 사용이 되는 산성분이에요. 각질 제거 용도의 화장품에는 거의 다 들어있죠. 자, 아하는 수용성이고요.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 제거에 효능이 있어요. 반면 바하는 지용성이기 때문에요. 이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여드름 피부에 굉장히 적합해요. 그래서 이 두 성분이 다 들어있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민감성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하 성분은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민감성 피부의 각질 제거는 정말 정말 사과팩을 권합니다. 이 사과에 들어있는 천연 산성분이 바로 아하 성분이에요. 그래서 자극 없이 얇은 각질을 녹이는 데 정말 좋아요. 혹은 사과 식초를 이용하셔도 좋아요. 사과 식초에도 역시 아하 성분이 다량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안 후에 헹군물에요 한 스푼 정도 섞으셔서 마지막 이렇게 헹궈내시면 얼굴이 정말 얼마나 맨들맨들해지는지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피부가 그러니까 이걸로 왜 린스 대용이 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되게 보들보들해. 아마 해보시면 딱 느끼실 거예요. 여보 아줌씨, 거짓부렁 하는 거 아니오. 식초가 어째 그 얼굴에 각질을 뺏겨주는가 하고 이 먹는 거 있니? 아유 참 어머니 의심도 많으셔. 자 그럼요, 식초에 계란 껍질을 한번 담가놔 보세요. 하루 정도 두죠? 그러면 그 딱딱한 껍질이요 슬렁슬렁슬렁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거친 각질을 녹여내는 거예요. 각질 관리를 하고 나면요, 피부는 그냥 나체예요, 나체. 빨가벗은 상태. 그래서 수분감도 확 떨어지고 세균, 바이러스 침투가 굉장히 쉬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보습. 자, 진정팩이라든지 보습팩, 수분팩, 뭐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팩, 비싼 팩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각질 관리 후에는요, 이 미백제품을 쓰면 평소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사실. 아,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 다행이고. 각질 관리가 잘 안 되면 화장도 안 먹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걸 발라줘도 흡수가 잘 안 돼요. 특히 이렇게 자외선이 강해지는 봄철 꼭꼭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발 이태리 타올로 얼굴 때 밀지 마세요. 자, 그럼 안녕히 가세요.